안녕하세요. 장사 건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좀 잡음이 많이 섞여 있어서 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의 현란한 손놀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주변에 보면 자영업자는 항상 약자로만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요. 과연 이렇게 약자로만 계속 살아야 될까? 자영업자는 언제 좀 길을 펴고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좀 참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 동네 손님분들한테는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흔히 말해서 진상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극진히 대우하고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서 항상 응대를 했었는데 그 도를 넘어서는 그런 진상분들에게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까지 예의를 차려서 응대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생겨나는 마찰들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일상생활의 마찰들도 내가 장사를 함으로써 이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꼭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혹시나 나와 마찰이 생겨난 사람이 우리 가게 손님으로 온다면,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걸 알고 괜히 안 좋은 소문을 낸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 매장이 마감 시간이 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2시가 넘어서까지 술을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때는 이제 정중히 말씀을 드리죠. 정중히 말씀을 드려도 굳이 계속 술을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거나 아니면 술이 좀 들어가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그럴 때는 한 번, 두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정리를 하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난 것 같아요. 그때도 2시가 훌쩍 넘었었는데 제가 마감 시간이 2시까지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는데 술을 더 드시고 가겠다고 저한테 엄포를 하시더라고요.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엄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마감을 하고 문을 닫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닫자고자 저한테 이제 쌍욕을 하셨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빡빡이 군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제가 파출소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형사 조정실까지 가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저희 동네에 한 주민이시겠죠.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잘안 오는 위치에 저희 가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도 저희 동네에 주민이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제 그 손님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때도 제가 경찰에 신고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굳이 그분이 경찰을 부르라고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부른 겁니다. 저는 굉장히 큰 백이 있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한테 경찰을 안 부르면 안갈 테니까 경찰 꼭 불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삿대질에 욕도 하고 저희 어머니까지 들먹여 가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술이 많이 되셔서 만취하신 상태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분에 못 이겨 경찰을 불렀었죠. 결국에는 그분하고는 법적으로 다툼이 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제가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너무 언성을 높이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경찰서에서까지 보여주셔서 저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형사조정실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형사조정실이라는 게 보통의 일반인 분들은 가게 되면 조금 겁을 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형사조정이 안 됐을 시에는 나중에 재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한테까지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검사한테까지 넘어가기 전에 어느 한 절차로 조정을 해준다는 건데 저는 피해자 입장이고 그분은 가해자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영업 방해죄로 신고가 된 거죠. 사실 그 와중에 폭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담배꽁초를 튕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를 이렇게 붙잡고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CCTV에 찍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고한 부분은 영업방해죄였고 그분도 시간이 지나고 형사조정실에서 저를 보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시기도 했고 좋게 좋게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형사조정실에서도 그분에게 조금은 나무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피해자이고 그분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좋게 합의를 보라는 내용들을 그분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때도 동네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더라면 앞으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상 손님들을 만났을 때마다 저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를 넘어서는 진상분들에게는 저도 단호하게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그분보다 더 심한 진상분들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특히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진상 손님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손님한테 끌려가는 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 체계 자체가 의외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형사조정실까지 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잘 안 됐다, 합의가 잘 안 됐다 그러면 검사한테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법정에 또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진행을 했었던 일인데 형사조정에서 잘 마무리가 돼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손님 한 분은 잃었죠. 그리고 그 손님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잃게 되는 손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게 무서워서 만약에 그런 분들을 계속 방치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었다면 오히려 더 길게 장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도를 넘는 그런 진상분들은 단호하게 대처를 할 생각이고요. 물론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몇 번은 말씀을 꼭 드리겠죠. 왜냐하면 술을 드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의에 어긋나고 도를 넘어서는 언행과 행동들을 많이들 하시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내 힘에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꼭 공권력의 힘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혼자서 근무하시는 여자 사장님들은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 받아주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당연시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들이 사뭇사뭇 떠오르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저의 대처가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우리 600만 자영업자분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그날까지 다들 힘내시고 이 장사 건프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